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가 끝났어요. 결과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마 생각보다 잘 봤을 거라고 기대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하고도 연계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수능 그 출제의 난이도 경향은 확실히 쉬워졌다. 쉬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 충실한 게 필요해서 여러분들 필수 단어 있죠. 필수 단어 꼼꼼하게 외워야 되겠습니다. 성조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성하고 삼성 헷갈리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한자나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어법도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요소들이 있고요. 우리가 어법 정리를 하면서 했었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보면 알겠어.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시험지상에 정말 실전으로 문제를 봤을 때 그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야. 결국 다 문제야. 어법에서 자꾸 틀리는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 맞췄다. 답이 맞았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맞았나?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보기들이 왜 그러한지,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좀 하나하나 그 규칙들, 어법 규칙을 생각해보고 리마인드 해보고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자, 보면은요. 수능 중국어 먼저 발음에 대한 거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에 대한 거 출제가 되지요. 이것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일단 어려워하는 게 이성과 삼성을 구분을 하는 것. 그쵸?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일성과 사성을 헷갈려 하는 것. 특히 이성,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과 삼성이 만났을 때를 조금 헷갈려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성과 또 이성이 만났을 때도 얘네들 셋이 헷갈려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마다 올해는 특히 그래요. 요 포인트에 맞춰져서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어휘인데요. 어휘는 어떤 한자의 뜻,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뜻을 가졌을 때, 다의어, 그리고 비슷한 뜻을 가졌을 때, 유의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유의어 같은 경우는 쓰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냐면 의사소통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 어떤 단어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너무 붙들고 있지 말아야 한다.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찾자. 그리고 특히 보기가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것은 답을 더 빨리 찾자. 알았죠? 자, 그 다음 문화.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밑에 별표로 주어진 단어에 도움을 많이 받자. 그것은 뭐냐면은 해석을 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이기도 하고요. 문맥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별 단어 외에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으면 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법인데 1등급 발목을 잡는 이놈의 어법. 근데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요. 뭐가 출제가 됐냐면 부사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사 중에서도 부정부사 뿌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사 깡과 그 다음에 의미가 비슷한 깡 차이의 용법 차이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나왔죠. 그럼 뭐냐면 같은 의미와 같은 쓰임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쓰임에 있어 차이를 갖고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출제가 됐냐면 랑이 출제가 됐죠. 랑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빼이, 모모에 의하여라는 의미의 피동문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이번 시험에서는 모모하게 시키다, 모모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나왔어요. 얘네들은 시험에 굉장히 단골 손님인데요. 자꾸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요.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조금 정리했으면 하는 그 어법은 빠, 뭐뭐 을, 요거 쓰인 거랑 그 다음에 비, 비교문.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있다, 존재한다, 존현문의 어순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뭐가 출제가 됐냐면 러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러는 어떠한 어법 개념과 연결이 되냐면 보어랑 되게 연결이 돼요. 보어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어 연계해서 같이 정리를 한다면 수능에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EBS와의 연계성은 어려웠을 때는 뭐 기껏해 60% 이랬는데 이번에는 한 80%까지 80%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기 충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시간 안배를 잘했다면, 그랬다면은 평소보다는 점수가 더 높게 나왔겠다. 그런데 이게 뭐 상대평가니까 실수하지 않는 게 더 가장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실수하지 않고 실력 발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